빠방하이. 오랜만에 돌아온 검정 고무신. 이게 제 채널에서 처음으로 100만 넘은 영상이란 거 아셨나요? 옛날 영상이라 퀄리티가 부끄러우니 눌러보지 마십시오. Anyway, 검정 고무신 보면 학교에 대변을 가져간다거나 쥐꼬리를 가져간다거나 이게 우리나라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신기한 문화가 베리베리 많죠. 궁금했지만 자세히는 몰랐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이야기 오늘 탈탈 털어봤습니다. 검정 고무신 속 특이한 옛날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두둥. 이게 70년 전 서울의 모습입니다. 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도로에 소가 다녔는데요. 같은 시기 미국 사진과 비교하면 와우 소리가 절로 나오죠. 검정 고무신의 주된 배경은 60년대 이런 힘든 시절을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하루 한 끼 먹기가 힘들었는데요. 북한보다 못 살았다고 모두를 눈물 짓게 했던 레전드 에피소드 보릿고개 실연기. 이것만 봐도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도 안 갑니다. 회사가 망해서 회사에서 잘린 아빠, 차마 가족에게 말하진 못하고 하루 종일 밖에서 양말을 팔죠. 밥 차리기도 어려워서 보리밥으로 때우고요. 밤엔 연탄 뗄 돈이 없어서 집이 얼음장입니다. 비영이와 기철이도 힘들긴 마찬가지인데요. 사치내비를 내지 못해서 학교에서 맨날 혼나죠. 결국 기철이는 학교 가기 전에 신문 배달을 하기에 이릅니다. 아빠 역시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보려고 엑스트라 연기를 하며 몸을 혹사시키죠. 다행히도 힘을 합쳐 보릿고개를 버텨낸 기영이네 가족. 예전 영상에서 기영이네 집 정도면 꽤 살던 집이라고 소개했었죠. 집도 있지, TV도 있지, 아빠가 회사도 다니지. 다들 무심코 넘어갔지만 똥파 아저씨한테 세까지 줬는데요. 월 3천원 정도 소득에 중산층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월 식비가 2천원, 돈 벌어서 입에 풀칠만 겨우하는 수준이었던 거죠. 하지만 60년대 초반 1인 평균 소득은 월 900원이었습니다 기영이네와 달리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는 집이 훨씬 많았는데요. 한 해 굶어 죽는 인구만 140만 명이 넘었다고 하죠. 특히 감기나 배탈에 걸려 죽는 인구는 더 많았습니다. 병원은 상상도 할 수 없고요. 약으로 때우거나 엄마가 손으로 쓰다듬어주는 걸로 끝났죠.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말도 여기서 유래했습니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베리베리 많이 듣던 말인데 요즘엔 듣기 힘드네요. Anyway, 그나마 기영이네 집처럼 좀 사는 집은 아프면 무당을 불러서 구슬했습니다. 옛날엔 감기를 귀신이 붙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렇게 힘든 시기를 거쳐 몇십 년 만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다니 국뽕이 마구 차오릅니다. 먹을 때마다 눈물 콧물 쏙 빼면서 우는 아이들. 어렸을 땐 왜 저러나 했는데 앞에 내용을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Right? 검정 고무신 먹방하면 가장 유명한 바나나. 이 바나나 낱개 가격이 500원에서 1000원이었다고 합니다. 한 송이도 아니고 바나나 3개면 3000원. 중산층 한 달 월급이 순삭인 셈이죠. 와우! 예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이 바나나는 그로미셀 종인데요. 지금은 멸종된 종으로 훨씬 크고 당도도 높았다고 합니다. 그럼 다른 군것질거리도 알아볼까요? 첫째, 원기소. 별맛 없어 보였는데 오두고둑 너무 맛있게 먹던 이것. 원기소는 당시 유일한 영양제였습니다. 살짝 누릿한 향에 미숫가루 굳힌 맛 같다고 하는데요. 처음엔 꼬숩꼬숩 고소한 맛에 끝맛은 살짝 달달하다고 하죠. 요즘으로 치면 유산균 영양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비싸서 당시 부잣집 아니면 못 먹었다고. 둘째, 술지개미. 옛날식 탁주를 빚으면 안에 찌꺼기가 남는데요. 이 찌꺼기를 술지개미라고 부릅니다. 60년대엔 동네마다 양조장이 있어서 쉽게 구할 수 있었다고 하죠. 술지개미는 주로 가축의 사료로 썼는데요. 먹을 게 없던 때엔 사카린을 섞어서 밥으로도 먹었다고 합니다. 맛은 식혜 비슷한데 은근 달달하고 고소해서 아이들이 몰래몰래 먹었다고 하죠. 대신 알코올 성분이 남아있어서 많이 먹으면 취한다고. 셋째, 밀껌. 참 신기했던 만들기의 껌 에피소드. 학교에서 껌 씹는다는 소문 들리니까 다 모여들질 않나. 심부름하고 딱 10번만 씹게 해주질 않나. 한번 씹던 걸 반년씩이나 씹다니. 당시 껌은 5원 정도라 바나나처럼 무지막지한 가격은 아니었 였는데요. 그래도 지금으로 치면 2-3천원 정도인 셈이니 쉽게 사먹진 못했다고 하죠. 대신 밀을 씹어서 껌 느낌을 냈다고 합니다. 밀 아래 하얀 속살을 계속해서 씹으면 껌처럼 끈적끈적해진다고 하는데요. 이걸 껌 대신 씹은 거죠. 밀가루를 입에 넣고 반죽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신 끈끈함이 약해서 껌처럼 쭉쭉 늘어나진 않는다고 하네요. 여기서 궁금증! 검정 고무신 먹방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라면과 짜장면인데요. 당시 가격은 어땠을까요? 63년 기준 라면은 10원, 짜장면은 25원이라고 합니다. 요즘 가치로 계산해보면 6천원, 16,000원 정도의 느낌이겠네요. 요즘도 맨날 먹고 싶은데 예전엔 오죽했겠습니까? 지금 시대에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겠네요.
검정고무신 보면서 진짜 신기했던 것. 밤만 되면 사이렌이 울리고 다 집으로 들어가는 거였는데요. 심지어 기영이 약사로 갈 때도 잡혔죠. 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지?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건 야간 통행금지. 1945년부터 1982년까지 무려 37년간 진행된 제도인데요. 검정고무신의 배경인 60년대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가 통금이었다고 하죠. 지금이야 치안이 좋지만 과거엔 가로등도 별로 없지. 밤만 되면 어두컴컴해서 사건 사고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차피 대부분 잘 시간이니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 통금을 시행한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쟁 직후라 밤에 넘어들어오는 간첩이나 공작원을 막는 목적이 강했습니다. 만약 통금 시간에 돌아다니다 걸리면 거동수상자로 체포해 유치장에 가뒀다고 합니다. 경찰서가 거의 여관이나 다름없었다고 하네요. Anyway, 그래서 11시에는 진풍경이 펼쳐졌는데요. 대부분의 가게들이 손님들을 쫓아냈고요. 집에 돌아가는 사람들로 버스에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하죠. 하지만 이건 모범생들 얘기입니다. 통금하면 외박이 줄어들 것 같지만 오히려 더 늘었다고 하는데요. 각종 폐건물에 들어가서 자는 사람도 많고 여관은 빈방이 없어서 못 들어갔다고 하죠. 당시 출산율도 폭증했다고. 와우! 충청북도의 경우 1965년에 통금이 해제됐는데요. 접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충북 지역으로 넘어가 술을 더 마셨다고 합니다. 일종의 하풀이었던 거죠. 아마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문화일 듯 합니다. 시간이 시간인지라 옛날엔 있다가 사라진 직업이 정말 많죠. 그중 투탑은 엿장수와 약장수. 서민과 가까워서 그런지 재밌는 문화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먼저 엿장수. 60년대에는 대부분의 엿장수가 고물상을 겸했다고 합니다. 각종 고철은 물론 고무신까지 별의별 물건들을 취급했는데요. 이 때문에 양심 몇 바꿔 먹었냐? 같은 말이 생겨났죠. 고물을 받으면 그 값어치만큼 엿을 톡 잘라줬는데요. 말이 값어치만큼이지 엿장수 맘이었죠. 엿장수 기분이 좋으면 많이 주고 안 좋으면 덜 주고. 엿장수 맘대로란 말도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엿치기도 재밌는 문화 중 하나인데요. 엿가락을 부러뜨린 뒤 그 안에 있는 구멍수 혹은 구멍 크기를 대결하는 걸 엿치기라고 합니다. 엿장수까지는 전체 관람가입니다. 하지만 약장수는 19금이죠. 자 애들은 가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약장수도 엿장수 못지않은 멀티플레이어입니다. 여기는 아예 공연을 했죠. 하지만 주목적은 약팔이. 공연으로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그 자리에서 약을 팔아먹었죠. 심청정 연극 중에 신봉사가 이 약 먹고 눈이 나았다. 사력하다가 배 위로 사람이 걸어갔는데 이 약 먹어서 짱 세진 거다. 요즘 PPL 못지않게 상술이 엄청났다는. 하지만 어디서 약을 팔아? 라는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전문 약사가 아니라 사실상 사기꾼이기 때문인데요. 말은 만병통치약이지만 허가도 안 받은 불법 제품이었죠. 그렇다고 그 시대 사람들이 사기인 걸 모른 건 아닙니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가짜인 걸 알면서도 사줬다는 것. 놀거리가 없던 노인들에겐 약장소 공연이 삶의 낙이었다고 하죠. 참 신기한 문화네요. 노인들의 놀거리가 약장수 공연인 건 알겠고, 아이들은 뭐하고 놀았을까요? 당시 영화관도 엄청난 하플이긴 했지만 가격이 사악했습니다. 한국 영화 55원, 외국 영화는 무려 70원. 요즘으로 치면 몇만 원 돈이 넘어가니 용돈으로 갈 수 없었죠. 하지만 저렴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만화방. 만화방의 최전성기는 60-70년대인데요 전국에 무려 15,000군데에 달했다고. 해적판이 많았던 80년대에 비해 60년대엔 자작품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드라마로 유명한 각시 시탈, 레전드 학원물, 약동이 시리즈, 어린이들의 우상, 땡이 시리즈 등 작품성도 좋고 재미도 있어서 인기가 엄청났다고 하죠. 중학생까지는 만화방에서 놀았다면 고딩, 대딩들은 빵집에서 놀았습니다. 골목마다 빵집이 있을 정도로 인기였다고 하죠. 당시 미국이 밀가루를 원조해주면서 빵이 대중화됐기 때문인데요. 옥수수 빵 배급받는 이 장면, 미국이 원조해준 옥수수 가루로 만든 겁니다. Anyway, 빵집에 빵 먹으러 가는 건 아니었죠. 과거 빵집은 사방, 음악 감상실, 분식점까지 합쳐진 다과점 스타일. 지금의 카페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데이트는 빵집에서 했다고. 요즘도 카페에서 많이 만나는 거 보면 사람 사는 거 다 비슷한 것 같네요. 정말 우리나라가 맞는지 지금 보면 참 신기한 옛날 문화. 아직 소개하지 못한 내용이 많은데요. 이번 영상 반응 좋으면 2탄 준비하겠습니다. 마무리. 아직 짱구 속 특이한 일본 문화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도 이어보기영이?